여러분들 보시면요, 과거에도, 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요, 과거의 총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권 여당이 잘 나가고 집권 여당이 분위기가 좋고, 2016년도를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뭐, 180석이다. 200석이다. 뭐, 개헌 저지선을 막아야 된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되게 절실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민주당이 오히려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막게 저희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셌어. 언론도 무조건 자유한국당 편이었고, 우리 민주진영의 위기감이 너무 팽배했었죠. 와, 이러다가 진짜, 와, 모든 게 지네 맘대로 손에 다 넘어간다는 위기감이 엄청난, 위기감이 엄청나게 팽배했었어요. 그때 위기감이 팽배했을 때 가장 지지층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결집을 해요. 지지층이 완전한 결집을 하면서 그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 불리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됩니다. 일당.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180석, 200석 얘기하다가 자유한국당은 60석을 날려먹어요. 자유한국당이 60석을 날려먹어요. 근데 분위기는 어땠냐? 민주진영은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였고, 민주진영은 초상집 분위기였고, 자유한국당은 빨리 총선하자였어요. 분위기,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굉장히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불안해하시냐면, 자꾸 지방선거가 여러분들이 언제였죠? 지방선거가 2018년도였죠?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선거 직전에 트럼프가 6.12 정상회담을 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면서 엄청난 언론의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먹히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였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언론과 검찰과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18년 지방선거는 민주주의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어요.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는 민주주의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 왜 그러냐면 박근혜의 탄핵 영향이 굉장한 선거에 아직도 미치고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심판론이 더 강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지방선거 때 민주진영이 가장 대승을 했던 원인은 박근혜의 탄핵 심판론이 아직도 새누리당에게 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번 총선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얘기하죠. 오늘 방송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에게 총선 위기감은 나쁘지가 않아요. 집권 여당에 오만할 때 국민은 심판을 한다는 표심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집권 여당이 위기감이고, 이러다가 대통령 탄핵당한다는 심재철의 그말 한마디에 집권 세력이 엄청난, 촛불 시민들과 지지층이 엄청난 결집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 선거는 오만함과 선거는 그 정부 심판론이 굉장히 셌는데,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광훈이나 그 태극기 모독 부대들의 광화문 점령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떠들어줘서 그러지 사실상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있는 할아버지나 그분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즉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뭐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을 굉장히 욕하고 혐오스럽게 본다고요. 근데 왜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 여기저기서 하면 여론이 계속 지지율이 상승하냐?
딴거 아니에요. 샤이 보수가 과거 박근혜 탄핵 이후에 나는 자유한국당 박근혜를 뽑았다라고 했던 샤이, 그러니까 박근혜를 찍었던 걸 후회한다 그래서 손모가지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보수들이 숨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쵸? 그 당시에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 2년 동안은 보수들이 숨어 있었어요. 원래 민주당을 정통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 원래 정통적으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사실상 여론과 박근혜는 이미 구속이 됐고 여론에 이제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 기억 속에는 박근혜는 심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죠? 박근혜는 감옥에 있으니까 심판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상 박근혜 심판론은 지금 박근혜의 탄핵 영향은 지금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 찍겠고 자유한국당에게 투표했다고 했던 30%는 원래 대한민국에서 있던 지지층이에요. 그 지지층이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이제 목소리를 낼 뿐이에요. 목소리를 낼 뿐이지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을 했거나 지금 더불어 그릇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따라오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죠. 잘 생각해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0% 왔다 갔다 하면서 국권이 지키고 있어요. 대통령 50% 전후로 지키고 있어요. 검찰과 언론이 그렇게 십자포화를 가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민주진영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과 지지층이 결집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더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거야. 심재철의 탄핵 발언. 저는 심재철의 탄핵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그 발언 자체가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투표장에 저는 나오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나는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을 안 찍는 중도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중도를 겁낼 필요도 없어요. 중도에서도 갈리잖아요. 내가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서 중도로 내가 분류가 되지. 나는 항상 투표할 때 민주당만 찍던 사람이 있고 나는 투표할 때 자유한국당만 찍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을 찍던 사람들이 과거에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중도라는 존재는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존재들이에요. 그쵸? 지금 심재철의 발언은 나는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심재철의 발언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중도 자체가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왜? 중도는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국정의 중단을 사실상 원하지 않는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중도가 탄핵에 찬성한다? 그거는 중도가 아니죠. 그치? 중도는 정치에 그렇게 신경 쓰고 막 나라가 평온했으면 하면서 양쪽 진영 자체를 별로 크게 몸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서 심재철의 발언은 사실상 국정 공백 기간을 원하지 않는 중도들의 표심을 오히려 민주 진영에게 쏠리게 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저는 수도권에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저기서 불안하다고 하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왜?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민주 진영의 가장 센 코어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시사타파 방송이 들어왔고 만명 가까운 시청자들이 제 방송을 보는 거는요, 굉장한 코어층들이에요. 그럼 뭐야? 코어층들은 대통령의 지지를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가장 세게 비판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력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일반 충성심이 더 낮은 지지층에게는 더 불안감이 센 거죠. 그렇죠? 더 불안감이 세다고. 그 뭐예요? 더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탄핵 발언으로 인해서 중도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수도권 자유한국당 전멸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여러분들 수도권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역구 선거 253석 중에서 120석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쏠려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0석만 얻어도
수도권에서 100석 얻고 호남에서 저는 표 계산도 했고 저는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90에서 100석은 충분히 얻어요. 수도권에서 저 미래통곡당, 그래서 내가 미래통곡당이라 그래요. 미래통곡당 수도권에서 전멸해요. 전멸해요.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것들이 설치고 날리셔서 그러지 다녀보시면요. 진짜 민주지 오히려 이제는 민주 샤이 진보가 돼버렸어요. 샤이 진보라는 건 뭐야? 투표만 기다리고 대통령 욕을 여기저기서 하도 하니까 지금 샤이 진보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사실상 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박갈기를 할 뿐이에요. 응? 진짜라니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0석을 승리를 하고 서울, 인천, 경기에서 호남에서 28석 중에 25석 이상을 싹쓸이하면 벌써 125석의 지역구가 확보가 돼요. 그러면 충남, 경남, 강원, 그렇죠? 이 지역에서 최소 25석만 얻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50석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짜잔 떠오르는 비례정당이 아니라 범진보 비례연합이 뜨면 여기서 20석을 뺏어올어요. 저는 이번 선거는 무조건 160석 이상 나와요. 저는 진짜 그렇게 봐요.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불안하면 할수록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여기 지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만 명이 하루에 한 명씩만 꼭 이번에 저 절대 문재인을 끌어내리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루에 한 명씩만 여러분들이 밭갈기를 하면 앞으로 총선이 여러분들 며칠 남았어요. 오늘 3월이니까 거의 45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45만 명을 여러분들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뭐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으로 저 꼼수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 47석 중에서 27석 또는 30석 가까이를 가져간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민주주의 직결화해서 오히려 하나의 투표를 하게끔 만들면 하나의 투표를 민주주의 하나의 정당 투표로 하나의 투표로만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해드리면 이번 정당 투표는 사람을 보고 뽑는 투표가 아니다. 그쵸? 누가 뭘 끼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어? 이번 4.15 총선 정당 투표는 사람을 보고 찍는 투표가 되면 망해. 누가 어디에 있어서 저길 찍어? 망하는 선거야. 4.15 총선의 정당 투표는 범민주연대가 떴을 때 모든 투표가 결집을 해야 돼서 하나의 단일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가 뛰었다, 누가 뛰었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드는 그쪽으로 갈 일도 없고, 단일 대오로 가는 플랫폼이 여러분들 coming soon. 몸통은 월요일 날 떠오른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번 4.15 총선의 범진보의 정당 투표는 이름을 사람을 보고 들어가는 투표가 되면 망한다. 정당을 보고 찍는 투표가 돼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정당 투표를 하는데 사람을 보고 찍을 수는 없잖아. 어떤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그 정당을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 정당 투표는 당연히 범진보 연합이 떠야 된다. 그 플랫폼을 몸통은 떠오른다. 반드시. 사람으로 가면 그 선거는 망하는 선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고 저는 지금의 굉장히 긴장감, 불안감은 이번 4.15 총선의 민주진영의 강력한 결집. 그 강력한 결집이라는 건 뭐예요?
민주 진영의 고정표가 자유한국당의 결집력보다 세다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옛날에는 진보 30, 수구 30, 그 다음에 중도 40을 봤어요. 그렇고 334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고 이 보이지 않는 40%를 누가 잡냐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범 진보 진영이 40%의 고정 지지층이 아무리 검찰과 언론이 때려도 흐트러지지 않는 단일 대우가 40%. 박근혜 탄핵 이후에 범진보 연합이 40%로 민주당의 지지층이 40%로 저는 올라왔다고 봐요. 40%로.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숨어있던 저 수구 세력,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고 항상 민주당에게 투표했던 중도층이 대거 문재인 지지층으로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정 40%의 지지층과 고정 30%의 지지층이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투표율이에요. 그렇죠? 투표율. 투표율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투표율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항상 정치를 좀 과거의 사례 지금 제가 정치권이나 여론 분석가들이나 그 어떤 갤럽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조사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형의 변화, 국민 의식의 변화에 따른 갤럽의 조사와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거같이 보이지 않는 중도는 여론조사나 갤럽의 그리고 정치평론가들의 중도에 대한 고정관념 변해야 되죠. 중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클릭했을 때 중도가 붙는다는 30, 40년 전 정치 관념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의식의 성장이라는 것은 어쩔 때 중도가 움직인다는 것도 의식의 변화에 따른 중도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과거 30년 전, 40년 전의 갤럽과 그 정치 평론가들의 평론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게 국민적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국민 시민의식의 성장을 반영하지 않는 갤럽과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1세기 문재인 정부의 중도는 사실상 리더, 박근혜는 리더십이 없었죠. 리더십과 강한 민주당, 그리고 강한 정부일 때 중도는 움직인다는 사실을 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면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난 4+1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설치, 유치원 3법 통과를 보면서 아 역시 집권여당의 리더십이나 집권여당의 힘은 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다고 생각해요. 이 중도, 저는 그리고 중도에 대한 평가가 낙후돼 있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의 갤럽과 여론조사 그리고 어떤 그 평가기관들은. 두 번째. 투표율이 높아야만 진보가 유리하다는 이런 낡은 관념도 깨졌다. 투표율이 높아야만 선거에 이긴다는 진보의 관념도 이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 왜?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했을 경우에는 지지층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지지층이 더 결집했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총선은 여러분들 50%에서 전후의 투표율이 나와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저는 이번 총선은 50% 미만의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48 또는 49 정도의 투표율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에 신물을 느껴서 정치를 등한시하는 시민들이 생겼고 무당층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층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당층은 왜 무당층이냐? 투표날 놀러 가던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사실상 무당층으로 봐도 그 나쁜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라고도 봐요. 저는 무당층이 30%에 가까이 온다는 것은 어느 지지층이 결집해갖고 이 선거를 치르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율이 48%에서 49%가 나오는데 민주정의 지지층은 벌써 40%의 어떤 지지층이 결집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선 같으면 외연 확장, 중도 확장 필요합니다. 왜 대선은 투표율이 70% 정도 되니까. 대선은 투표율이 70% 정도 되니까.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층이 더 결집, 심재철의 탄핵 발언, 그리고 어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어떤 총선 과반 붕괴, 아니면 제1당에 뺏길라는 위기감. 여기서 여론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대통령 직권 지금 만 3년이 안 됐지만, 횟수로는 4년 차가 들어가고 있죠. 대부분 대통령 직권 4년 차에 들어가는 선거는 굉장한 그 정부 심판론이 사실상 여태까지 우리가 선거를 보면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대통령 심판론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정치할 때, 진보 세력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먹혀요. 그쵸? 제말좀 이해 가시죠? 한마디로 민주당이 야당에 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들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야당 심판론이 먹히는데, 지금은 언론과 검찰과 수구 세력들이 총공세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한게 없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큰 실수를 한건 없어요. 부동산 값이 좀 치솟아갖고 사람들이 좀 불만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박근혜같이 국정농단을 하던가 어떤 친인척 그리고 뇌물 비리 측근 비리들이 나온 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핵 심판론은 먹히지가 않는 거죠. 탄핵 심판론은 먹히지가 않죠.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다라는 것은 이번 4.15 총선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48%, 49%가 나와. 5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늘 민주당의 40%, 자유한국당이 따라와서 33%, 둘의 격차는 7%밖에 나지 않는다. 여기서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게 민주당은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지지층의 표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플러스가 있죠. 대통령의 지지층이 가장 결집돼 있는데 그 표를 단순하게 정당, 민주당이 싫지만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별로지만 그래도 문재인 잘한다고 생각하는 무당층이 있고 중도층이 있어요. 지금 자영업이 안 된다 그래갖고 대통령을 원망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로나가 있고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못 펼쳐서 안 좋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냥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중도층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갖고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제 말이 끄떡끄떡할 거예요. 전통적으로요, 이거는 수구들이 과거에 우리가 뭐 이승만 때 보릿고개를 겪고 막 이럴 때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갖고 국민들이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없는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스스로가 자책을 하지,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국가가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을 희한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쵸?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프레임이 뭐냐? 보수 세력이 너무 세요. 보수 세력이 너무 센게 아니라 민주 진영이 벼르고 있다라고 봐셔야 돼요. 3년 동안 박근혜 탄핵의 샤이 보수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나서서 이번 총선마저도 지면 자기네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총공세, 그래서 기독교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왜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나오냐? 그만큼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배후에서 기독교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원해주고 검찰을 지원해주고 재벌을 지원해주면 당연히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싸움이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진영이 월등하게 싸우다 보니까 대한민국 총적패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요즘 선거판을 보면 종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종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 그렇죠? 보수가 센게 아니라 3년 동안 샤이보시였던 새끼들이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고 민주진영은 좀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민주진영이 결집하면서 오히려 민주진영은 이 선거를 벼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민주진영이 이번에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괴멸시키자는 야당 심판론이나 자유한국당 괴멸은 지지층 결집에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문파를 공격하는 조중동, 문재인 지지층을 문파로 공격하고 문재인 지지층들과 개국본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뭔줄 아세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왜 저들은 끊임없이 문재인 지지층을 문파 하면서 공격할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야. 저들의 응집력과 저들의 결속력은 대통령을 끌어냈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파를 계속 까는 거예요. 응? 문파가 힘이 없으면 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생각해봐요. 세니까 죽이려고 까는 거예요. 그 어떤 결집력보다 가장 강한 조직이 바로 문파예요. 문펜이에요. 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조중동이 까는 이유는 센 데만 까요. 조중동이 나부랭이들 까지 않아요. 조중동이 검찰 개혁할 때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개국본을 왜 깠어? 놀랬거든. 아무것도 아닌 시민들이 몇백 명이 나와갖고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수백만의 인파가 나오는 걸 보고 검찰 개혁 이러다가 진짜 되겠네? 하면서 TV 조선이 깜짝 놀라와가서 그래서 개국본을 공격한 거예요. 왜? 세니까. 그 세다는 게 뭐야? 인원 동원력이 있는 거죠. 놀래니까 까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면 신경도 안 써. 그쵸? 아무것도 아닌데 뭐하러 까? 그냥 신경 안 써. 그들은 노무현을 언론이 죽이고, 검찰이 죽이고, 노무현의 죽음을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어받아서 문재인 지키자고 하는 강한 그 어떤 결집력보다도 엄청난 지금 결집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만 여러분들이 강하다는 걸 몰라. 응? 여러분들만 지금 민주 세력의 결집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센지 모르는 건 뭐야? 지킬 게 많은 거야. 그 지킬 게 많은 게 뭐야? 대통령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쵸? 문재인이라는 그 누구와도 바뀔 수 없는 민주진영의 최후의 보류. 바로 문재인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노무현의 지지자, 그리고 문재인의 지지자들이 엄청난 집권 여당의 지지층 같이 나태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거 집권 여당에 봐봐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을 때 투표 때 노무현을 찍고 모두가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 있었어요. 노무현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투표 때 노무현에게 전부 투표하고 당선되니까 와! 대한민국이 이제는 좋은 나라가 되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모두가 정치를 외면하고 한 발짝 뒤에 물러 있었어. 그랬더니 언론에게 난도질 당하고 대한민국 기득권에게 난도질 당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는 그 자괴감이 1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사무쳐 있었던 그 민주 진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집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번 4.15 총선은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이 날아간다는 절대절명의 위기감 속에 지금 엄청난 4.15 총선을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 강한 걸. 왜? 당했으니까. 당해봤기 때문에 또 당할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는 한마디의 분노가 섞여 있는 거예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그 분노가 문재인을 못 지킬까봐 걱정하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는 꼭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지금 4.15 총선은 민주진영, 민주시민들에게는, 문파들에게는 사명감이야. 단순한 투표가 아니야. 이번에 4.15 총선에서 대통령이, 민주당이 과반성을 못 얻고 완승을 못하면 또다시 노무현을 만들면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는 시민들이 돼버린 거야. 엄청난 결집력을 보이고 있는데 갤럽과 그런 거는 여론조사에 반영 못해. 왜? 여론조사나 갤럽, 정치평론가, 민주시민들의 마음을 꿰뚫어보진 못해. 단순한 수치로만 하는 거야. 단순한 수치로만 중도층이 늘어나고 보수가 어디에선 세고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해. 민주진영이 세다는 거를 진영은 알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선거에서 이겼어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나 언론이 우리 편이었나? 언제나 언론이 우리 민주당 이겨라, 선거 이겨라, 이겨라 해갖고 2010년 총선 이겼나? 민주진영의 최후의 보루는 문재인이에요. 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그리고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냐?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민주진영에는 어른이 없어. 그 어른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민주진영이 찾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이후에도 민주진영의 큰 어른으로 남아있는 자체가 민주진영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반드시 문재인은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아닌 민주진영의 큰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서 저들은 문재인을 노무현같이 끌어내리고 반드시 문재인에게 주홍글씨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 계략인 거예요. 응? 봐봐요. 민주진영의 구심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 구심점을 만든 게 누구야? 문재인이야. 문재인은 퇴임에서도 그 다음 어떤 차기 대선 주자가 나와도 문재인 대통령이 끄떡하면 이 사람은 엄청 큰 힘이고 문재인의 말 한마디가 민주진영의 전투력을 높여줄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런 위기감을 알고 있다는 거지 다. 그렇죠? 지금 민주진영이 가장 슬픈 게 뭐야? 위기 때 해결사가 없었고 위기 때 어른이 없었어. 어른이. 그 어른 역할을 앞으로 바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그 퇴임 이후에 할 일이에요. 어? 그냥 단순한 문재인 대통령을 5년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가장 민주진영의 구심점은 문재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지, 민주진영의 구심점, 퇴임 이후에도 민주진영의 가장 구심점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되고, 지금은 숨어있던 보수들이 설쳐서 쟤네가 세 보이지, 벼르고 있는 10년 동안 한을 품고 있었던 민주진영, 노무현 대통령 때 수 500만의 눈물을 흘렸던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좌절을 보면서 가장 슬퍼했던 많은 국민들,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4.15 총선은 제2의 반민특위의 법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8월 15일 날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우리 조상들이 하지 해내지 못한 민족의 반역자들은 4월 15일날 처단할 수 있는 21세기 바로 여러분들이 반민특위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할수 있어요. 그렇죠? 뭐가 겁납니까? 이명박근혜 9년도 버텼고 박근혜도 탄핵시켰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요? 되지 않을 것 같은 검찰개혁을 이뤄냈던 국민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살자고 광장에 나와서 수천만 명이 외친 검찰개혁이 아니에요. 검찰개혁 된다 그러고 당장 내가 생기는 게 있고 내가 갑자기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검찰개혁 하라고 공수처 설치하라고 수백만 명이 나오는 집회. 그리고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집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어요. 그 정부가 부패하고 그 정부가 개혁을 못하고 비리와 부패가 만연할 때 반정부 시위 몇백만이 모이는 집회는 많아요. 그 정부를 지키고 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몇백만이 나오는 집회에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힘이 뭐다? 바로 작년에 검찰개혁 집회였어요. 검찰개혁의 집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진행형이고 여러분들이 그 조국 장관이 당할 때나 혼자 마음 아나 혼자 발 동동 구르고 답답해 할때 수백만의 사람이 나올 때 여러분들 뭐 느껴서? 무서운 전율을 느꼈죠. 그 무서운 전율은 뭐예요?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난 민주 진영의 힘을 느낀 거예요. 그쵸? 왜? 4.15 총성도 말을 안 하고 저 수구 반동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지만 4.15 총선만 벌이고 있는 민주 진영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찰개혁 집회할 때 수백만 명 나올지 상상이라도 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왜? 모두가 조국이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모두가 조국 장관 가족은 가장 나쁜 집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영 수백만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그들이 놀라움은, 쟤네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응? 왜? 민주진영이 약하지가 않거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아는 국민이 됐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은 일개 조국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주 시민사회의 성장이 무엇이냐?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백만의 국민이 집결한 거예요. 단순히 조국 수호가 아니었어요.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박근혜 때 촛불 집회 나가지 않았던 그 국민들이 나왔던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검찰개혁도 수백만이 나오는데 4.15 총선 민중의 운명이 걸리고 반민특위를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가 왜 총선에서 집니까? 어? 당당해지세요. 문파? 공격? 나 문파야. 왜? 문파를 왜 공격해? 무서워서. 당당해지고 수구 세력들이 준동할 때 표로 심판해서 너희들 보자. 4월 15일 날 누가 우는지, 누가 통곡하는지. 그래서 너희들은 미리 당명을 미래통곡당이라고 지은 것이다. 당당하게 계세요. 밥 먹다가 옆에서 문재인 욕하면 도대체 문재인이 뭘 잘못했는데 욕합니까? 당신이 받고 있는 기초요금 누가 올려줬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매일 병원 갈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병원을 가십니까? 도대체 문재인은 뭘 무슨 경제를 말아먹었습니까? 아무 대답 못해요. 당당해지세요. 또다시 뒤에 한 발짝 물러나서 문재인 욕할 때 쉬쉬하고 문재인 욕한다고 분위기가 안 좋아. 요즘 문재인만 욕해. 이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면 그 사람 딴데 가갖고 문재인 욕 못해요. 오늘 제가 슈퍼에 갔더니 TV조선을 들고 있어요. 아저씨, TV조선 이런 거 다음부터 보지 마세요. 왜요? 저도 그냥 틀어놓은 거예요. 허건날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는 정부 비판하고,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모든 걸 까는, 저게 무슨 대한민국의 언론입니까? 그 집은 내가 가면 다시는, 내가 갈 때만이라도 그 집은 TV조선을 틀지 않아요. 응?
옆에서 문재인 욕할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주세요. 여기서 문재인 욕한다고 아 이게 대세구나 뒤에서 숨으면 또다시 제2의 노무현을 만드는 거예요. 소주 먹을 때 포장마차에서 옆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숨죽이고 정치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외롭게 마지막을 맞이하셨어요. 말빨이 약하면 문재인이 뭘 잘못했는데요.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 지지자도 많다. 숨지 마세요. 대놓고 지지하세요. 그래야지 함부로 대중들이 있는데 대통령 욕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제 삶의 방식이에요. 8년 동안 택시기사랑도 수백 번 싸우고 가게 음식점 가갖고도 계산할 때 대통령 욕하면 다시는 이 가게 안 온다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대통령 욕 함부로 못해요. 심지어 개국번 사무실 계약할 때 집주인이라는 건물주가 나와갖고 나랑 계약서를 쓰는데 요즘 자기가 여기저기 건물 많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듣고 있었어요. 건물, 그렇고 제가 사장님 어유 부자시네요. 건물도 많으시고 그랬더니 에이 건물은 많은데 문재인이가 세금을 하도 많이 걸어 걷어갖고 아유 요즘 힘들어 그래.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무슨 문재인이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무슨 개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는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랑 계약서 거의 다 쓰다가 문재인 욕하길래 무슨 문재인 때문에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어? 나왔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뛰쳐나와갖고 왜 그러시니? 개같은 소리 하잖아. 무슨 문재인 때문에 세금을 내? 했더니 건물주가 나한테 내려와갖고 아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정치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어디 가갖고 문재인 욕 안 해요 그럼. 젊은 소리 앞에서 어디 가서 욕 안 해요. 전 진짜예요. 전 이렇게 스스로가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내 죄책감이 어디 가서 문재인 욕하면 그냥 바로 쏘아대버려요. 그게 제 만의 지지 방법이에요. 왜? 맞서자. 내가 왜 숨냐? 나는 문재인과 동시에 대해 저런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다는 게 말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자랑스러운데 왜 저런 대통령을 욕하는 새끼들을 내가 그걸 두고 봐야 되냐? 어? 지금 그 새끼들은 몰라요. 시대가 바뀌고 나중에 흐름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예요. 왜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욕먹는 걸 지켜봐야 돼요? 어? 자신감을 가지세요. 알겠죠? 뭐가 부끄러워? 문재인 지지자가 자랑스러운 거야. 상식과 정의가 있고 사람이 먼저인 지지자가 얼마나 좋아. 저런 닭대가리 지지하고 박근혜 사멸하는 인간들이 박근혜는 무죄다라고 외치는 저 지지자들은 부끄러운 새끼들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안 그래요? 뭐가 부끄러워? 자랑스럽지. 당당해지시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한일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력보다도 정신력이야. 언제 우리가 일본과 경기력이 차이 나도 왜 이겨? 정신력에서 싸워갖고 이기면 되는 거야. 이제는 어때? 체력도 더 좋아. 한일전 과거에 체력도 약하고 심판도 우리가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일전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 정신력으로 이겼어. 응? 그때보다 낫잖아 환경이. 이제 체력도 좋아졌잖아.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 이길 수 있어. 물러서지 마. 절대 대통령 욕하는 거 뒤에 숨어서
요즘 대통령 우리 동네는 문재인 못한다고 난리야. 이런 거 여기다 채팅창 쏘지 마. 가서 싸워. 주먹질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도대체 뭘 못합니까? 도대체 문재인이 뭘 못하는데 당신 지금 어? 지원받고 있는 거 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잖아요. 어? 진짜 잘못하는 자유한국당은 안 보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주먹질로 또 싸우다가 또 괜히 저기 뭐 경찰서 가갖고 그 저 조서 쓰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진짜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즐깁시다. 총선을 즐기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요 저 외구들이 뭘 잘해? 외구들이 민주당보다 잘해? 박근혜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했어? 우리가 뭐가 도대체 꿀리다고? 그놈의 중도 타령, 그놈의 분위기 타령. 검찰 개혁하면서 깜짝 놀랐잖아. 어? 숨어있는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폭발되는지 봤잖아. 대통령이 위기 때 모이는 거 봤잖아. 단순 조국의 위기가 아니었잖아.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이 무너질까봐 다 나온 거 아니야, 사실. 어? 화이팅 하십시오. 알겠죠? 저도 화이팅 할게요. 힘내시고,